누가복음 10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70인을 택하셔서 그분이 가시려고 계획하셨던 동네와 지역에 둘씩 앞서 보내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성공적인 복음 사업과 그 일을 통하여 전도자들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의 앞에 나아가서 각 동네를 두루 다니고 돌아온 그들이 그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승리에 대하여 보고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공적인 영혼 구원은 70인들의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동일하게 의지하고 사용했던 예수의 이름과 그분의 권세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결과들을 그들은 확인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영혼 구원의 현장에서 주의 이름과 권세의 힘을 경험한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러한 복음사역하는 그들에게 더 많은 권위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공적인 복음 사업에 하나님의 도구로, 통로로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들은 그가 얻는 결과 때문에 행복하거나 자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라고 권면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게 되는 성공적인 영혼 구원 사업은 우리가 가는 곳에서 주의 이름과 그의 권세가 이루어지는 일을 목격하고 날마다 더 큰 주의 권세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다 간 후에 우리의 이름이 구원받은 성도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성공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오직 주의 이름과 권세를 경험하고 우리의 이름이 주 안에 기억되는 기쁨으로 성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